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를 방문했는데요. 이날 한동훈 위원장은 당구동 롯데시네마 앞에 마련된 유세장에서 청년청을 인구부 산하에 둬서 청년정책을 통할하게 할 것이라며 청년의 정치 참여와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라고 강조하며 청년청 신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. 여러분, 저희가 지금 발표합니다.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구부 산하에 둬서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할 겁니다. 청년의 정치 참여와 청년의 권익을 맨 앞에 두겠습니다.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40대를 위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, 여러분? 여러 가지 공제나 5세 무상교육 등등, 그리고 금투세 폐지, 그거 누가 약속했습니까? 우리가 한 겁니다. 여러분, 저희는 꼼꼼하고 정교하게 챙기고 실천할 겁니다.